여기가 가경 한식당. 여기가 같이 젓갈집 하면서 이거 같이 하는 집인데, 여기는 젓갈 정식이 여기는 만 원이네요. 아까 여기에 또 반찬은 차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반찬이 여기 엄청 많네. 여기는 또 이거 뭐 찌개, 이거는 뭐 찌개까지 주네. 불고기 전골. 아, 이거는 불고기 전골까지 주시네. 이게 자, 말씀 한마디 해보세요. 이곳은 극동 젓갈 상회에서 직접 공급하는 이게 젓갈 정식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곳에 저희들이 촬영을 오면은 이곳을 정말로 자주 이용하는,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극동 젓갈 상회를 강추합니다. 여기 이래가지고 원래는 이 정식에 이거는 안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갖고 네. 이 정식이 만 원이에요? 예, 네. 그리고 한상에 된장찌개 나오고, 후식 나오고, 누룽지거리 나와요. 네. 와. 네. 이게 네. 이래가지고 정식이 한상에 만 원이라니까 네. 이 집에 뭐 남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강경에 오시면은 여기 극동 젓갈상에 여기 그 젓갈 정식을 한번 맛보시도록 하시고, 다음에 이제 그 젓갈 같은 건 주문하시려면은 택배로 가능하니까. 누룽지탕도 나오고, 이제 소금은 된장찌개까지 나오고. 자, 그러면은 앞으로 혹시 이제 강경에 오시는 일이 있으면은 여기 극동 젓갈상에서 직접 공급하는 이 젓갈 정식을 꼭 맛보도록 하십시오. 강추합니다. 와, 이게 만 원, 1인당 만 원이래요. 2인대 2만 원에 이게 정말 이런 가격.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이 젓갈. 야. 이게 무슨 젓갈이죠, 이게? 황석어 다져서 묻힌 거예요. 황석어. 이건 황석어 다진 거. 네네. 이건 명란, 양념한 거. 명란. 네. 이건. 이거는 날치알. 날치알. 이건 꼴뚜기인가? 낙지. 낙지. 네. 이건 밴댕이. 밴댕이. 그거 어리굴젓. 어리굴젓. 이건 육젓. 육젓. 이건 그것도 날치알. 날치알. 이건 명란. 백명란. 아, 백명란. 네. 이건요. 그거는 아가미젓. 아, 아가미젓. 아가미젓. 이건요. 낙지. 이것도 낙지고 이것도 낙지. 아니, 그거 낙지. 이거는 저기네. 창란. 아, 창란. 이건 요게 내가 착각했어. 요게 나 이게 꼴뚜기, 요게 창란. 아, 이게 꼴뚜기, 이거 창란. 아, 요거 황석어. 이게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12가지. 야, 12가지 색깔인데 이게. 야. 자, 이제 한번 먹어봅시다. 네, 자, 이거 맛보도록 합시다. 나는 이제 날치알을 좋아해. 날치알. 날치알 이거 마트에서 사도 얼마든지 비싼데. 와. 이거 먹고 리필이 된답니다. 다 먹고 나면 모자라면 리필이 또 된답니다. 야,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이게 약간, 이건 소고기 찌개, 이것도 된장찌개, 야, 또 이 낙지 데친 것도 있어요. 와, 이거 뭐. 난 또 이거 명란도? 네. 아니, 명란이구나. 명란도 좋아합니다. 어때, 맛이? 맛있게.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낙지젓. 야, 이게 명란젓. 먹어. 저기 참기름이 없다. 이거는 뭐 서비스 주는 거예요? 네, 서비스. 와, 아, 이거는 뭐예요? 육회. 육회. 너 당신 좋아하는 육회네. 내가 좋아하는 육회네. 와. 진짜 맛있, 진짜. 깨진 거. 야. 야. 정말 맛있습니다. 완전히 미친 가격입니다. 이게 만 원이래, 만 원. 네? 아주 강추합니다. 강경에 오시면은 꼭 이 집을 찾아주십시오. 야, 나도 웬만하면 강추를 안 합니다. 근데 여기 먹어보니까 맛도 좋고
정말 이렇게 푸짐하게 만 원의 행복이네요. 1인당 만 원이니까 만 원의 행복. 이렇게 행복한 줄 난 정말 몰랐어요. 야, 너무 잘 먹고, 너무 맛있게 먹고, 너무 친절하고, 야, 진짜 여기를 내가 강추합니다. 여기가. 극동젓갈. 극동젓갈에서 하시는, 가경 뷔페입니다. 뷔페인데 지금은 뷔페를 안 하고 이렇게 정식으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강경을 찾으시면은 꼭 여기를 한번 들려서 이 식사를 한번 해보고 가십시오. 강추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강추해본 적이 없거든. 정말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